방학 동안 뭐하고 놀지? 고민하는 똥푸발랄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말솜씨를 마음껏 뽐내고 상금과 또 장학금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다죠?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아 리포터. 네, 이윤아 리포터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핫하게 보낼 여러분 모두 주목해주세요. 바로 싹 100초 스피치 영상 공모전인데요. 주제에 상관없이 100초 동안 여러분들의 말솜씨를 마음껏 뽐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내면 끝! 심지어 접수만 해도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지망생 이혜인입니다.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뉴스 영상이나 멘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바로 그 뉴스를 낭독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JTBC 뉴스룸입니다.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김유림 기자? 아, 그렇게 100초? 그럼 저는 쇼호스트처럼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정말 맛있는 빵을 소개합니다. 정말 빵빵하지 않나요? 쫀쫀쫀 겉은 봐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빵이 세상에 500원, 500원이 말이 되나요? 말이 되던 안 되던 어떤 주제도 상관없다고 하셨죠? 제가 간단한 맛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떠신가요? 아, 뭐 괜찮네요. 아, 네, 저는 게임페인인데요. 유튜버들처럼 게임 중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격! 공격! 아, 이게 뭡니까? 다들 너무 못해요. 팀플레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석양! 석양! 아휴, 그래서 상 타겠어요? 저는 감동사연으로 한번 해볼게요. 엄마, 그동안 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이번에 싹 100초 스피치 영상 공모전에서 1등을 했어! 이게 나 엄마 덕분에 진짜 사랑해. 와, 이거만 봐도 너무 재밌어. 본선에 올라올 영상들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자, 아나운서, 쇼호스트, MC 등등 그 주제를 불문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참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영상을 찍어서 전화번호와 학교 등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참여 끝! 참 쉽죠? 올여름을 강타할 스펙타클한 공모전. 와! 당신의 끼를 펼칠 수 있는 시간 100초! 와! 우리처럼 해봐요. 그리고 많이 많이 잘해요!